이 사람 요 인수가 두 개 있다 그죠? 혜니나 이거죠? 그럼 이게 제격이거든? 제격인데 뭐라고 하더노? 그 뭐지? 재물. 월지에 제격이 있으면 제격이라 돈 욕심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야, 이 사람이. 그러면 요 편인이 인성이 분명히 있어야 좋거든, 사주는. 목생아, 화생토, 토생금. 이거 잘한단 말이야. 잘한다. 내가 목표에서 뭐 물건을 팔려면 너한테 밥도 잘 사고 돈도 잘 쓴단 말이야. 그러면 식신생제격이잖아. 화생토, 토생금. 그럼 이 재물이 엄청 이 사람은 사학가 사죠, 사학가. 볼거면 화생토, 토생금, 금생수. 그 역마승이 있고. 요 도화도 현재 도화 있네. 오늘 하루에 도화가 필요하네. 그럼 나는 그 회사 가면 사람들 간사만 쳐다보다 아, 저 사람 죄다 신나겠다. 저 사람은 제끼기다. 저 사람은 그 대충 논단 말이야. 눈을 빛이 나거든. 그 사람들 딱 눈빛을 보면 알거든. 이 식신생 제끼기 사주라. 사학가 사주다. 돈 많이 만든다. 돈 많이 만든다. 자기가 놀랄 정도로. 신은 모르겠는데 약간 조금 약간 파워가 조금 약해서 그렇지. 봐, 지금 56대 원에 지금 편제대원을 딱 들었잖아. 그리고 올해 또 갱자년이잖아. 그럼 뭐라 정축, 이 사람은 이거, 정축은 이 축탈, 축 이거는 금고거든, 금고. 땅 속에 묻어난 돈이란 말이야. 대, 식신, 화신, 돈 있잖아, 여기 편제, 신금. 여기 이제 금고 식신 자리에 묻어놨다, 그죠? 그러면 뭐, 이 사주도 뭐, 신랑 복은 없네. 이 자식 낳고 신랑하고 좀 멀어진다. 그건 안 그래갖고. 어쨌든. 이게 봐라, 정추. 정추자, 그죠? 그러면 이 경자가 들어왔다, 그죠? 그럼 식신이 강해진다, 자축합 토가 된다, 이게. 육합이 되잖아. 육합 아이가자. 그럼 이어서 봤을 땐 정제 아이가. 그럼 내년에 대박 터져야겠네. 지금 올해도 대원하고 있어, 지금. 신축 딱 들어오잖아, 그죠? 식신하고 내년에는 편제가 딱 들어온다, 이가. 이 정하잖아, 그죠? 그럼 긴금은 딱, 근데 또 56대원에 또, 이 신금, 아, 이게 오늘 와 이래 전부 월지에 충원을 가지는 자를 주노. 몇 년 못 간다, 이것도. 회사가 못 간다 소리겠지, 그죠? 그거 말이겠지. 다 같은 업을 하는 사람인데. 나 정확하게 이야기해줬다. 전부 오늘 사주 있는 사람 중에 전부 묘유충이다. 월지충, 재성에 충을 받았지. 안 그러면 그 사람들 뿌리에 충을 받았습니다. 묘유충 딱 때리잖아. 56 딱 대원부터. 묘유충 딱 때리잖아. 사육금구. 이 사람이 무슨 머리를 쓰냐면 나와 같은 겁재 동생, 친구, 동료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유가 사유학금이 되잖아요. 금이면 이 하생 이것도 녹아 먹는 기라. 이 금이 사가 불이 금으로 돈으로 배려버리는 기라. 그러면 사유학금이 제격이다. 돈을 갖다 좀 많이 버리지. 운이 좋을 때는 많이 버리지. 이때 많이 버렸네. 46대 원에 인목 들었을 때 목생아. 하고 나 왔을 때 너무 돈을 많이 버렸는 것 같다. 외국인 회사 다니면서. 이때 돈 많이. 이때 돈 많이 모이고. 인물은 없어. 없는데. 또 그. 수단이. 이 사람하고 많이 안 닮았더나. 짜리 몽땅아이. 누구? 이건 뭐야? 유명이 모르네. 유명은 모르나? 이왕부 아주면 돈 땡가는 거. 누구? 이왕부 할매들 돈 땡가는 거. 얼굴 모르는데. 이 사람 옷도 커, 얼굴이 크고. 머리도 길고. 좀 크게, 아주 세게 생겼어, 그냥. 아주 세게 생겼어. 집에 냉장고 열어보면 막 쟤놨다. 집에 가봐라. 막 수두라 쟤놨다. 해집 가서 새 먹는 거 좋아하고. 아니하고 엄마 친구 하자더라. 한살 많아도 엄마 친구 하자고. 내가 그래서 그게 없으니까 일단 요즘 물이 없으니까 까만 거 까만색 옷 입고 또 뭐
또 불이니까 약간 블루톤도 괜찮고 했다면 내 말 그대로 옷을 입고 온 거야 이 사람이. 한참 웃었다. 참 시킨 대로 잘하네 이랬더만 막 웃대. 나 잘한다 시킨 대로 이랬었잖아. 여자의 재성은 여자의 재성은 남자가 저 아버지도 되지만 시어머니도 되고 하니까 원래 여자는 볼 때 이게 밑에 이게 남편 자리인가? 남편 자리 자식이 앉아있대. 아 식신이 남 자식이네. 여자의 자식이네. 이 사람은 돈밖에 모른다. 재격 사도. 제 성격 사도라 그래요. 그래도 그 우리 그 하는 회사 이거 공모주 하고 좀 투자 좀 하래 했단 그래도 운이 좋아서. 올해 더 많이 번다. 왜냐면 식신이 자하고 합의대로 거든. 자축 합도 들어가지고 토가 강해지면 토생금 하면 이 돈이 강해지잖아. 하생 하극금 해가 돈을 많이 번. 이 사주 좋네. 그래도 엄청나게 올해 반 사주 괜찮네. 좋다 하더라 사주. 다른 사람한테 많이 들었는가 봐. 큰 부자 사주라 하면서 이랬어요. 작년에 뭐 해가지고 돈 좀 날리지 한 번 더. 10년 동안 지금 제 생운이 들어왔어요. 네. 요도 정관에 요 정임 화목 되는데 요 10년간 지금 돈. 그래. 근데 그거는 이 회사가 오래 가지는 못하겠네. 토탈 봤을 때 전부 월지를 치잖아. 이 제일 중요하거든. 그렇지. 묘하고 유하고 충 치잖아. 근데 돈은 이 사람 많이 버린다. 요 사람이 월지에 금인데 이 대운에서 나무가 들어가 일단 치긴 치는데 싸움하면 이게 이기거든. 조금은 이기든 이거 터지도. 그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매덕을 버렸다 싸우면 터지도 한 푼도 없이 뭐 적자라든 이게 아니고 그래도 반 50%는 남는다 이 말이야. 이거는 이 수당은 일주일 만에 들어오기 때문에 남고 모자라 이런 게 없어. 그 수당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, 50%는 개한테 말. 이 사람 사주가 개한네. 식신생계기 사주가 서 이건 장사꾼이다. 사업가 사주다. 장사꾼이 아니라 사업가 사주. 어디 가도 먹고 사는 거지. 그래. 돈 잘 벌는다. 큰 부자 사주네 이거. 나무가 딱 그 나무가 딱 들어야지 이거. 목성화 그런 딱 들어. 그렇다. 걔는 이상 걔한테 누나하고 뭐하고 이 사람이 누나가 엄마가 되네 이 사람. 나는 나무니까. 아 이제 내가 엄마가 되지. 내가 편하겠지 그래 이 사람. 알지 이 사람이 편하지. 아 그래 이 사람이 내가 편한가봐. 그런 편하지. 말인가 편하지. 그래. 응, 나무니까. 엄마가 되니까.